저희가 근데 1대1이 됐습니다. 네. 지켜보셨는데 이제 출전을 하셔야 됩니다. 지켜볼 때는 애들한테 좀 잔소리를 많이 했는데 갑자기 이 자리에 쓰니까 긴장이 많이 되네요. 코치님이랑 할 때는 남성 선수 역할을 하게 됐나요? 어떻게 하나요? 선생님이 더... 그럼 오늘 전략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? 선생님이 잘해줄 거라고 믿고. 네. 아, 그러면 선생님 뒤로 보내서 선생님 힘든 거 하고 조금 더 힘든 거 하고 앞에서 조금 얻어먹는 것만. 아, 당신을 이용한 코치플레이를 하겠다라는 뜻인 거죠? 네. 긴장은 전혀 안 되고요. 네. 우선 우리 저 밑에서 1대1로 만들어 주신 우리 돌멩이 팀 수고들 많이 했고 이제 저희가 민턴 사랑이 이기는 걸로 네,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. 선수 이름 떠나서 이제 파트너잖아, 파트너. 네. 파트너 눈을 보고 한마디만 해줘. 우리 화이팅해요 이러면 되잖아. 왜 눈을 못 봐? 같은 팀원에게. 너무 잘 보는데 너. 믿고 있습니다. 네. 15점 3판 2승 경기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 네. 세 번째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최효진 선수 드롭. 스매싱. 드롭. 스매싱. 이거는 한소영 코치님의 실수로 나온 플레이. 1대0. 이번엔 한소영 코치님의 득점으로 아주 좋은 플레이. 이런 실수 많이 나오면 안 되는데. 오, 나름 좀 셋. 최효진 선수 때렸고요. 났습니다. 한번 더. 때렸고요. 못 넘었습니다.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. 2대1. 샷. 때렸고. 안 되네. 최효진 선수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. 한타 왔어? 근데 내가 다 부끄럽네. 2대3. 한수영 코치님은 좀 더 분발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분발하셔야 합니다. 한수영 코치님 스매싱 세시고요. 때립니다. 오. 4대2. 최효진 선수 좀 더 분발하셔야 됩니다. 세이브! 세이브!
고대우. 17 대 17.
끝났다 끝났다. 18대 17. 왜 그래? 웃어. 아니야 이길 수 있어. 어 됐어. 아 여기 됐어. 18대 18. 아 우진아 그럴 수 있어. 괜찮아 괜찮아. 해야 될 것 같은데.
나왔어. 멋있었다. 죄송하지만 그래도 상품 꼭 타고 싶어가지고 더 악착같이 했던 것 같아요. 재밌게 했는데 지고 해서 아쉽고 하지만 그래도 재밌었으니까. 훈련할 때는 뭐 감독님도 좀 어렵고 한데 이런 자리에서 감독님을 이기게 돼서 너무 좋고요. 또 도현이가 저를 좀 많이 무시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겼으니까 너무 좋습니다. 우선은 제자들하고 또 우리 코치 선생님하고 이런 경기를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흔하지가 않는데 이렇게 좀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할 수 있게 돼서 저는 저희들보다 저희 선수들이 좋은 경험을 한 게 저는 너무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이 경기가 이 학생들에게 좋은 추억으로 좀 남아서 앞으로 대회에도 좋은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우리 합니다. 시현이의 또 다른 재능을 발견했어. 어떻게 그렇게 해설을 잘하지? 이거는 한소연 코치님의 실수로 나온 플레이. 한소연 코치님의 느린 실수로 인한. 이기고 온 우리 저 코치님한테 한마디 해줘. 아니, 왜 안 찍을 거야? 우리 학생들이 느끼는 배드민턴 매력이 뭐라고 생각해? 스매싱 때리는 특정하는 그 느끼는 희열이 있는데 강약 조절 같은 거 할 수 있을 때도 좀 재밌고 공이 왔다 갔다 하니까 뭐 구사할 수 있는 스트로크도 많으니까 좀 재밌는 것 같아. 상대방, 제가 이기면 상대방이 환해하는 게 좋아요. 코치님이 드럼 못 받고 쩔쩔 맬 때 기뻤겠구나? 네. 진짜 멋있었어. 정답. 보면서 진짜 대한민국 그 배드민턴 미래가 진짜 밝구나. 진짜 멋있었어. 우리 저 어린 선수들은 실력보다는
인성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주셨었어요. 근데 우리 학생들 너무 착하고 밝고 좋은 교육을 가르쳐주신 것 같아요. 지금 중학교 선수들은 지금 딱 보시기에도 정말 순하게 생겼잖아요. 순하게 생겨서 좀 운동에는 조금 아기도 좀 있어야 되고 막 앞발이 근성도 나와야 되고 하는데 그게 좀 저희 팀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저 선수들이 조금 더 근성을 가지고 우선 뭐 그런 뭐 인격적으로 인성적으로 나쁘고 좋고가 아니라 그런 아이들이 조금 더 순두문성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. 자 그러면 마지막 게임 상대팀 감독님 이름으로 삼행시 김 김경란 감독님은 경 김란 감독님은 란 란 감독님은 한승 코치님과 오래오래 근무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와 훈훈하게 거의 아들 같은데? 병주고 약주고 다 하고 있어. 한 한 팀의 코치이자 부모님 같으신 부모님 같은 존재이신 소 소연 선생님은 연 연습을 더 하셔서 도현이 드롭을 와 이거 완전 상행시다. 이거 완전 반전인데? 집으로 저거 갈 거야. 저거 보내줄게. 부모님 친구 누구한테든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번 해. 그 할아버지 제가 이기게 되어서 기쁜데 상품 사가지고 가져가서 드릴게요. 이렇게 차로 한두 시간씩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든데 참고 해줘서 감사합니다. 오~ 그 다음 출전하는 대회에서 뭐 우승 이런 게 아니라 어떠한 성적을 내시면 저희 한번 촬영 한번 더 해요. 아직 저희가 다 2학년이에요, 4명이. 그래서 정말 성적을 내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성적을 내서 이거를 다시 촬영을 하고 싶다는 바람은 있으나 네,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최선을 다해서 꼭 성적 내서 꼭 제작진들과 다시 한번 촬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저희 선수들이 2학년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년에는 이제 3학년이어서 이제 4명이서 이제 잘 똘똘 뭉쳐가지고 좀 잘해서 좋은 팀워크를 가지면서 시합도 잘해서 성적을 내서 좋은 선수로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시고 저희 선수들이랑 저희랑 이렇게 추억을 남길 게 별로 없는데 이렇게 추억을 남기게 만들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. 우리 다음 첫 번째 게임은 이렇게 하자. 자신 있는 사람이 코치님과 단식 경기 하자. 아까 얘기했잖아. 드롭 좀 잘 받으라고 했으니까 누가 도전할 거야 다음에는? 저 그 다음 경기에는 이렇게 한 세트씩. 아직 네, 아이들이 잘 기억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단식 국대 출신이거든요. 네, 아이들이 지금 지금은 아 지금 태블 진짜 나누네. 안 되겠네. 이 다음 번에는 학생들과 선생님과 이렇게 해서 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도 뭐 올 겨울이 됐던 겨울이 지나서 어떤 다음 대회 하고 나서는 제가 꼭 한번 다시 또 보겠습니다. 네. 전 사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. 진짜 유수년 이렇게 잘할 줄 몰랐거든요. 너무 멋있고 그리고 이제 다 열심히 해서 정말 나중에 국가대표 선수가 돼서 우리 채널을 또 저희가 또 그렇게 장수하는 채널이 돼서 그렇게 나와주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항상 응원할게요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. 와, 감사합니다. 잘했어, 잘했어. 네.